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나드레입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기른 머리를 오늘 드디어 자르러 갈 건데요. 그냥 동네에서 가볍게 코아웃을 하려고 합니다. 30cm 자를 준비했습니다. 충분하죠? 잘 되나? 25cm 이상만 기르면 되기 때문에 충분하죠? 여유 길이 5cm 생각해도 충분합니다. 가자. 청소기가 와서 신났어요. 가자. 미용실로 꾸구 꾸구. 미용실에 자를 들고 갔더니 미용실 사장님께서 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이렇게 자로 하나하나 재서 싹둑싹둑 잘라주고 계십니다. 와우, 놀라는지 모습. 네. 그리고 한 번에 하나로 묶어서 자르기에는 머리가 앞에 있는 건 뒤로 당겨지면서 길이가 짧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번에 나눠 묶어서 잘라주셨습니다. 와, 근데 머리숱이 저번에도 그렇지만 너무 많다고 해서 한참을 저렇게 싹둑싹둑 잘라주고 계세요. 됐다. 아유, 다 잘렸다. 아우, 보기 좋다. 네, 머리는 다 잘렸고요. 이제 머리를 정리해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장님 얘기하시는 거 집중해서 대답을 드렸는데 기억은 나지 않네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제 머리를 다듬어서 다 한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친절한 사장님이셨고요. 얼굴에 머리카락 자른 게 너무 많이 날려서 좀 닦고 있는 모습입니다. 드레스 사진 찍. 엄청 가벼워졌어요. 이제 머리 이렇게 찰랑거리면서 다녀야 돼. 자르고 정리도 하고 레고 머리 됐죠. 학생 때는 여기부터 층이 엄청난 동그란 커트 머리였는데 되게 오랜만에 이런 짧은 길이로 잘라본 것 같아요. 지난번 귀중할 때도 이렇게까지 짧진 않았거든요. 한 요 정도? 지금은 이 정도. 자, 이렇게 자른 제 모발입니다. 여유롭게 자른다고 했는데 30cm가 넘어버렸어요. 지퍼백이나 위생봉투에 담아서 발송을 할 거예요. 밀봉을 하겠습니다. 일단 테이프를 붙여볼까? 네,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테이프를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체국에서 100원 주고 사온 서류봉투 제일 작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주소를 적어서 배송을 할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그냥 등기로 빠른 머리카락이요. 260원. 택배 할게요. 네. 그럼 한 이틀 걸리나요? 내일 들어가. 안녕히 계세요. 모발 기능서 신청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과 솔직한 후기들을 이야기해볼게요. 한국 백혈병 소아암협회 기부들을 많이 하셨지만 이제 올해 2019년 2월 28일까지만 기부를 받고 이제 그 후부터는 하이모 측으로 넘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하이모 측으로 보내드렸고요. 이 하이모에서 아쉬운 점, 개선해야 될 점을 제가 발견했어요. 우리 백송방 엔젤님들, 구독자분들은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제가 모발을 기부한다는 것을 그 시기라든지 제 성이 신씨라는 것, 제 이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신씨라는 것과 나중에 이제 주소도 나올 텐데 모발 기증서를 신청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후기를 보여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기증서를 지금은 받아놨는데 신청할 적에 이름과 주소가 다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공개가 안 되게끔 제가 따로 전화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쭤봤어요. 모르시더라고요. 이름이 공개가 안 될 텐데요 하시더라고요. 다 공개가 됩니다. 기증서를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면 기증 현황에 다 떠요. 이름과 주소가 떠요. 어디 사는 아무개가 모발 기증을
며칠 날 이렇게 보냈구나 이런 게 다 뜹니다. 그래서 이런 걸 원하지 않아서 저는 제 이름이랑 저희 집 주소를 하지 않았어요. 있을 법한 그런 주소와 이름을 써서 보냈는데 중요한 건 이 기증서를 받으실 적에 우편으로 우체국에 보낼 때 적어놓은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기증 신청서도 똑같이 쓰셔야 돼요. 그래야 기증 확인이 되어서 이 모바일 기증서를 출력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죠? 제가 첫 번째 기부했을 때 진짜 많이 느꼈던 건데 많은 분들이 모바일 기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매일매일 몇 분씩 쭉 있는 걸 보면 내 세상은 따뜻합니다. 뭐 이런 여러 사유로 인해서 제 이름과 저희 집 주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기증서 자체를 뽑을 수 있었다는 게 기부를 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전 이거 코팅해서 간직하려고 합니다. 머리가 되게 금방 자랐어요. 2주도 안 됐는데 이만큼인가 자랐더라고요. 제가 또 가위로 짚어먹듯이 잘랐습니다. 이렇게 모발 기부 영상 두 번째를 마칩니다. 안녕. 뿌뿌. 할 거 짱 많죠? 재봉틀, 기타도 쳐야 되는데 손 아파 못하고 이 인형들 만들어야 되는데 집안일 하다 보면 하루가 그냥 훅 가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더라고요. 살만 찌고 있습니다. 밤마다 치킨을